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공포게임 Hide Alone 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회사가 이제 인디게임 개발사 회사인데 전작을 냈었어요. 그 공포게임을 냈었는데 이제 한국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오컬트 이게 좀 그 저 뭐 뭐라 그러죠? 그 저 저 그 신명술 예, 이런 거 그 관심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나 홀로 숨바꼭질이라 그래갖고 예전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예, 유행했던 그런 그 놀이가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나름 뭐 괜찮은데? 이런 옵션 조절하는 것도 완전히 한글이네. 완전히 한글이네. 난이도 쉬움으로 하시죠. 난이도 완전 쉬움으로 할게. 게임이 약간 악명 높은 게임이더라고요. 첫 한 시간 동안 말도 안 되게 무섭다 그러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피지컬을 요구하는 공포 게임이라. 처음 접할 경우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실패를 반복하며 플레이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난 오늘 귀신을 불러내는 숨바꼭질을 해보려고 한다. 자막이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그래서 미리 숨바꼭질을 준비를 조금 해두었다. 나머지도 얼른 준비하자. 숨바꼭질 안내서와 라이터를 획득하십시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템을 획득하십시오. 탭키를 눌러 인벤토리를 열 수 있습니다. 숨바꼭질 안내서. 집안의 모든 불을 꺼야 되고 TV를 켜고 방마다 놓여있는 다섯 개 양초에 불을 붙인다. 일단 3번 미션까지만 해봅시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끌게요. 어떻게 꺼 여기는 불이 여긴가? 다 껐네. 오케이 확인. 2층 불 다 껐어요. 아 여기 안 꺼졌구나. 집이 찔끔하네. 아 얘가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집에서 나 홀로 숨바꼭질 이런 심령술을 함부로 하고 그러냐. 에? 맞죠? 일단 2층에 있는 모든 불은 껐습니다. 3번 미션까지만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설명서를 보면서 나 홀로 숨바꼭질을 준비해보도록. 집에 줄톱 있고 이러네. 어휴 집에 어? 톱이 있어. 왜 톱이 있을까? 인형. 자 여기 주방만 불 끄면 되거든요. 티비를 켜래요. 티비를 켜놓고 방마다 놓인 다섯 개 양초에 불을 붙인다. 이거 아래 규칙도 잘 봐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숨바꼭질 진행 중엔 절대 전등을 켜선 안 된다. 인형이 근처에 있을 때는 달려서 안 된다. 인형이 쳐다보고 있을 때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티비는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놔야 된다고. 하지만 티비 화면이 빨갛게 변하면 전원을 빠르게 껐다가 켜야 된다고. 13시 10분이 되기 전에는 절대 종을 울리면 안 되고. 뭐야? 존나 어렵네. 고민형을 들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면 절대 쳐다보면 안되고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면 빨리 잠가야 되고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고 방마다 놓여있는 양... 어? 엄마! 엄마! 아! 아!
4시가 넘었기 때문에 늦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티비 어딨어? 티비 어딨어? 티비 여기 소파에 있을거야. 방금 지나왔어요. 아 너무 반복시키는데? 체크포인트 있어요. 랄프야, 하면 안 되는 것들 네가 딱 적어가지고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게 멀티가 안 돼.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 혼자 있지 말고 오래 있지 말고. 아니까 말을 해주지 말고. 그 검은 애가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인형든 여자. 아니까 그 말을 해주지 말고 옆에서. 아니 저거 온다고 뭐 거기 될 거야. 아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 옆에서 좀 지도를 해달라 이 말이지 내 말은. 그 저 재미가 없는데 게임. 말하게 하지 말라고. 불 다 껐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지. 옆에서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저기 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불 끄세요. 불. 불 여기가. 자, 이 좀 다 껐나요? 다 했어. 그다음 어떻게? TV 켰잖아요. 방마다 놓여 있는 다섯 개 양초에 불을 붙이라고. 네. 시작. 인형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인형이 그대로 있잖아요. 어. 지금 어디 안 끈 거예요, 불을. 불을 어디 안 껐다고? 네. 아, 여기 안 껐다. 순서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준비해야 돼. 어딨어? 아, 씨발, 불 어떻게 꺼? 이게 움직여야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 3시 되면 총 뒤져요. 아, 왜 그래? 방에 불 촛불 켜래. 아 씨발 리게임 하자. 아 존나 무섭네. 아니. 아니 무서워. 한압타처럼 하세요, 게임을. 원래 이거 라이터도 기름 있어 가지고 쭉 녹여요. 양초 불 다 켜래잖아. 이렇게 해 놓고 해야지. 인정? 불을 다 꺼서 시작한 다음에 각 방에 불을 켜고 댕기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또 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또 다시 돌아가고 또 언제 또 다시 해요? 불이나 끄세요 빨리. 불이다. 네. 이게 그렇게 집이 넓은 건 아닌데. 아 나 솔직히 아까 개 놀랐어. 시발놈이 갑자기 확 찾아오대. 좀 미친놈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양초가 또 어디 있는지 공략 같은 걸 좀 보면 좋겠는데 말이야. 에이 한남자 아니고 무슨 게임을 공략을 보고 합니까? 아 자꾸 뭐 하남자 상남자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네, 형이 하남자란 얘기입니다. 본인 피셜 게임 잘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엄마 오케이 불 다 켜놨지? 주방이랑 저기 TV 밑에 막 TV 켜야 돼요. 이거 다 하고 불 다 끄고 TV 켜요? 이 왼쪽도 안 껐네요. 왼쪽도 이거? 예, 그거 끄고 왼쪽에도 뒤에도 안 껐어요. 뒤에도 안 껐어요. 뒤에도. 예. 예, 그거죠. 엄마. 자 이제 각 방에 양초에 불 붙이고 댕긴대요 지금. 잠깐 그리고 잠깐 템 눌러봐요. 아까 거기. 왜? 세 시가 되기 전에 인형 옆에 있는 종을 잠에 올린. 올려 빨리 올려. 뭐? 인형 옆에 종을 올리래요. 세 번. 인형 옆에 종? 예, 세 번. 네, 샜고 파라는 거 해야죠. 그 다음에
자, 방에 숨어요 이제. 각방 촛불 다 켰죠? 응. 아, 존나 무서워. 방에 숨어. 불이 왜 켜졌네? 이거. 아, 불이 왜 켜져 있냐? 네. 숨어, 숨어, 숨어. 여기 숨고. 어, 숨고, 여기 숨고. 어떻게 숨어? 이렇게 있으면 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숨을 데가 있어야지. 엄마! 엄마! 아! 아니, 엄마! 아, 씨발! 아, 씨발 게임 족같네 이거. 씨발 놀라키기만 하고. 아니 빨리 안 했잖아. 봐봐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왜 순서대로 안 했어요? 왜 순서대로 안 했어요? 네가 해봐. 나오지. 네가 해봐. 존나 무섭다니까 이거. 자 순서 모든 불. 아 씨발 짜증나 게임. 아 이상하네 저거. 아이고 저런 게임 있어. 사이다 좀 갖고 올게. 아니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게임이 족같아. 아니 뭐 지킬 것도 너무 많고. 라이트 너무 하드해. 아 이거 라이트 어떻게 해요? F. 꺾고 여기 이분 어떻게 꺼나? 그 버튼이 올라가 있는 걸 다 꺼버리면 돼. 내려버리면 이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아니 3시 10분 안에 이거 언제 다 해 이거를. 이건 그니까 게임이 완전히 숙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응? 촛불 여기 있고 못 켜고 급방에. 불 왜 안 켜? 아니 이거 순서대로 하라잖아요. 순서대로 누가? 아니 여기 순서 방금 형 죽으면서 순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예. 여기 촛불 있었죠? 아 존나 어렵네 게임. 인생을 알려주는 게임이야. 지킬 법만 해주면. 자 다 껐죠? 인생을 알려준다고 이 게임이? 아, 6단계 TV, 인생? TV 켠다. 안 무서워? 아직, 안 무서워? 아직 3시 안 됐으니까. 너 안 무섭니? 시간을 막아요. 시간 막아. 놀랐죠? 안 놀랐죠? 자 그 다음에 방마다 5개 양초. 에이 지금 쫄았죠. 양초 위치 어딘가요? 예 양초 위치 왜 물어보죠? 모르니까 물어보죠. 하나. 아니 방 위치도 알았어요 이제. 둘. 야 오늘 진작 이 게임 할걸 그랬네. 재밌네. 재미는 있다 확실히. 재미는 있어. 자 그 다음 셋. 여기 없죠? 끝방이죠? 셋. 그리고 여기도 있었나? 오호 다섯 개 양초야? 마지막 방. 오 너무 무서워. 이제 곧 나옵니다. 아 불 안 껐네 여기. 촛바 왔다 이제 나온다 이제. 순서를 지켜 순서. 촛바 왔다 이제 저희 촛이 나온다 이제. 다시 제시작 눌러 그러면. 네. 왜 엄마? 아 씨발 새끼야 하지마. 형이 하세요 이제. 안 해. 아 저 아 제가 한번 해줘. 아 같이 한번 해줘. 아 제가 하면 재미 없어요. 너가 하는 걸 보고 공략을 할게. 아, 맵을 외워야 되는데 형은 안 되잖아요 이게. 맵 못 외워 나. 그러니까요. 너가 내 실력 잘 알잖아. 이 게임 나한테 맞는 게임이 아니라고. 아이 뭘 아이씨. 아 방이 몇 개야? 그러니까 내가 짜증났던 이유 이제 알겠냐고. 하지만 저 이제 마스터했어 이제. 이제 다 알아냈어요. 여기도 끄고. 그래 끄고, 여기도 끄고 안방부터 가. 여기 나오면서 해. 어 이쪽 아 씨발 여기서부터 해. 여기는 안 했잖아요 방금. 끄고 끄고 다 껐죠? 어 그 다음에 오 빠르네. 투 끄고 여기 끄고 이 루트가 있어요. 끄고 아 이 방이 존나 적어네. 감정이 감정. 그리고 이 방이 여기죠. 오 진행 좀만 해봐. 진행 좀만 해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여기 어딨노? 아 여기 이거가 다 했다. 내려가서 다음 TV 켜기. 어디야 여기. 아 여기구나. TV 켜고 다음 양초 아까 있었죠 여기. 와 아니 그럼 또 두 하네. 엄마 야 씨발 하지마. 미친 씨발놈 하지마. 두 개 위에 세 개 있었어요. 이 방에 두 개. 오른쪽 방에 하나 있었어요. 끝 방에 이거 안 해가지고 방금 리트 한 거잖아요. 자 그다음 나와가지고 일로 와서 여기 두 개 있어요. 왼쪽 화장실에 하나 있고요.
와. 그리고 끝방 여기 안에 하나 있어요. 여기.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침대 위에. 자 이제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 종치로 가야 되죠. 인형 함께 있는 세 개 양쪽 붙이기. 아까 그 인형 밑에 그 있던 그거? 인형이 사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막? 조심해! 조심. 이따 이따. 불 붙여. 불. 그리고 종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아직. 다음에 종 세 번. 미션 밑에 밑에 있잖아. 밑에 밑에. 앉아서. 몇 시야 지금? 어! 세 시 딩. 도망! 도망차. 도망차. 도망. 아, 너 이제 놀래키지 마 근데 진짜. 알았어, 알았어. 저 숨었다. 도망차. 다음. 밑에 규칙 지키면서. 존나 무섭다 이거. 10분 기다려. 10분? 달려서는 안 되고. 지금 켜. 도망차. 꼭지 있음. 이거 잠깐 초 라이터를 켜지 말라는데. 시작. 자 지금 하세요. 안해. 아, 싫어. 야야야야야야. 아 해봐 한 번만. 아니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 아 재밌어. 한 번만 해줘. 아니 뭐가 재밌다는 거야 하면은. 해봐 빨리 빨리. 아 진짜. 진짜 한 거예요? 어요. 어요. 야. 오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 이거 안 지켰네 뭔가를. 그러니까 안 했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까이 가지 말라. 아 도망가야 되네. 근데 이거 저거 해줘야 돼요. 체크 포인트 해줘야 돼요. 체크 포인트라니? 어 멀리 가야 되네. 쳐다보 어, 난... 얘는 쳐다보는 거 맞아요. 아 또 아니 씨. 아 에바. 에? 에바 에바.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야 너무 어렵다. 아니 그럼 제가 그까지 가드릴게요. 형이 하세요. 안 해. 아니 좀 해. 제. 어 뭐야 다 꺼졌다. 뭐야? 어 여기부터 하네. 아 체크 포인트 돼 있네. 다 돼 있다. 이거 막 이거부터 하면 돼요. 이거부터. 비빔님이 뭐가 돼요 그러면? 아 뭐야? 어 돼 있네 다 돼 있네. 숨어 숨어. 아 이거 너무 어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다 해주잖아요. 자 진짜 시작한 거죠 지금? 오지 마라. 어 보면 뒤 와야 돼. 쳐다보면 안 돼요. 얘 쳐다보면 안 돼요. 와 존나 무섭다 씨발 새끼. 촛불 꺼진 데 있으면 불 켜라 그랬어요. 지금 촛불이 켜져 있지 아직? 어 라이터 끄라. 라이터를 왜 꺼요 라이터를. 앞이 안 보이네. 냅둬. 아니 개 어렵네. 에밀리. 약간 에밀리 그 게임이랑 비슷하네. 뭐야 장난치는 거야. 어 켜. 엄마! 아 나 씨발 못하겠다. 난 이 게임 못하겠어. 너 너무 무서워. 아 그니까 아 씨발 난 못하겠어. 이게 쫄깃쫄깃하네 게임이. 아 양초 지금 못 켜가지고 지금 뒤진 거예요. 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재밌는데요 근데? 재밌다고 이게? 네. 깨고 싶지 않아요? 아니 너무 무섭.. 아니 무섭지 않아? 아니 무섭죠. 무서운데 하는 거 그게 재밌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오는 그거예요. 이거 잡으면은 바로 또 다 꺼지죠 이거? 와.. 아 여기가 체크포인트 개꿀이다 이거. 개꿀이 뭐 개꿀이야 씨발. 존나 막 위에서 책 떨어지고 막 여자애 나와가지고 막 대가리 존나 흔들던데. 그니까 세 번 치기 세 번 안 쳤잖아. 쳤어요 세 번. 세 번 쳤어? 매니저 저기 매니저 강퇴 좀 해줘. 강퇴 좀. 어? 이 방이 시작이지. 강퇴 좀 해줘 매니저. 저 있어? 아니 이런 상황 자체가 다 재밌는 거지 뭘 그렇게 저기를 해. 비빔이랑 나랑 이간질하는 새끼들 싹 다 쳐내. 어, 시작된 거죠 이제? 이주랑. 와 난 와 씨발 뭐. 어 CG 시작한 거구나.
근데 왜 꺼졌어? 와 미친 거 아니냐고. 뭐요 뭐요 씨. 아 움직이지 못하겠네. 존나 무섭다. 아 촛불 엄마 엄마. 아 죽었다 이거. 꺼져 꺼져 씨. 도망쳐. 꺼져 이 씹새끼야. 이제 위에 있으니까 이제 밑에 가면 되죠 지금. 왜요? 엄마. 오 그만 그만. 와. 갔죠? 물소리 나면 물 끓여버렸어. 야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형 뒤질 것 같은데 일로 가면. 일로 와봐 한번 빼자 일로. 뺀다고? 네 그 빨간 놈 여기 1층 와야지 올라가죠. 온나! 오 이거 야, 이거 야야야 어떻게 꺼야 돼 꺼야 돼. 오 꺼 가 이제 가 따라가면 안 되나? 어 갔다 지금 어 뛰면 뛰면 안 돼 맞다. 아 뛰면 안 돼 뛰면 죽는다 그랬어. 와 존나 어렵다. 싹 지나가려 그랬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해볼게. 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빨간 놈은 가까이 가고 별로 안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약간 기믹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바로 해야 되는 그 대처 능력이 필요하네. 그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줘. 꺼요! 뭐해요! 뭐해요! 아 저기 먹어야지 일단 먹어야죠.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아 이 씨발 무섭다니까. 이렇게 긴장을 했어요. 불 끄고 불 다시 켜고 F. 자 그다음 불 탁탁탁 붙이고 그렇지. 방울 2층 방울 지식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도 무서워. 숨어있어. 이따가 지식하면 움직이면 돼. 벽 보지 말고 앞에 봐야 앞에. 이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게임. 기름판이 없어요 난이도 쉬움이라서. 자 시작했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가만히 뒤져요. 뭐하라고? 앞에 불 꺼진 거 아니야? 불 꺼진 거 확인하고 불 켜 불 켜. 그렇지 그렇지. 저 바람 소리가 불인가? 형 뒤에 아까 그 화장실에도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켜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어딘데? 여기 형 있던데. 아아아 불 켜져 있네. 됐고 엄마. 아 괜찮아 괜찮아 뛰지 마는 데 하고 오른쪽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네. 이때 1층을 돌아야 돼. 절마가 저기 있을 때 이때 1층을 가서 좌회전. 여기 안에 불 켜고 불 켜고 안에. 어! 불 켜 불 켜 불 켜. 이제 어! 이제 어린애 나올 때 됐어. 뒤볼 준비하고. 불 꺼졌다 여기. 어, 불 켜.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저 정면 화장실. 예. 여기 여기 여기. 거기서 왼쪽. 아직 안 와요. 불 켜고. 어! 아직. 엄마! 엄마! 아! 아니 뒤볼 뒤볼 준비하랬잖아요. 그냥 갔어요. 움직여 움직여. 아 씨발. 자 이제 TV 기믹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어 빨리 끄고 뛰어옵니다 지금. 켜 됐어. 뭐해 이제 뭐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빨간 놈. 엄마 오, 엄마 나. 엄마 이거 불 켜야 되는데 안 켜면 죽는대요. 켜야 돼. 어, 야 오지마 씨발 새끼야. 어, 갔다 하고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거기 많아. 저거 뭐 물 틀어진 거 아닌가? 물 꺼야 되는데? 유유 나타난다 금지. 가요. 얘 내려갔죠? 불 켜야 돼, 불. 오른쪽 방. 불. 급방. 아! 위에 어. 아! 아 10분만 버티면 아직 10분만 버티면 돼요. 여기 이제 불 끝이에요. 아까 쪽방. 어디 좌회전? 여기 오른쪽. 왼쪽 그리고. 왼쪽. 네 왼쪽 불 켜야 돼. 불 다. 어! 이 끝방. 여기 끝방 거기. 어, 불 켜야 돼. 오른쪽. 엄마!
아 씨발 진짜 씨발. 존나 걔 존나 쳐다보지 말라잖아 그냥. 아 나 씨발 안 할래. 아 나 못하겠어. 아 야 다음에 하자. 아 나 진짜 심심 아 심심미약 때문에 못하겠어. 아 씨발 족같아 게임. 아 네 아니 너무 무서워 이 게임. 저기 이거를 내가 좀 더 숙련해갖고 하자. 더 몰입되나봐. 와 어. 어? 그러네. 아, 야, 비빔아. 비빔이 있어? 어, 이거 켜나가기 한번 해야겠다. 이것도 넣어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너무 어려워, 게임이. 아까 모르겠어. 그냥 난 미치겠어, 그냥. 아, 방금 3분. 나 그냥 미친다니까? 방금 3분 30초를 버텼어요. 그렇게. 10분만 더 버티면 돼요. 10분을 어떻게 버텨? 못해 나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거 키우. 간단하잖아요. 그냥 여자애 나오면 뒤보고 불 꺼져있으면 불 켜고 물 아니 넣어. 그 에밀리랑 지린다. 진짜 이 게임 가시야. 키우 좋은 소재임. 아니 에밀리랑 비교가 안 되네. 아 막 그냥 어우 원래는 형 라이터 기름도 없어요. 기름도 먹으면서 생겨야 돼요. 난이도 보통은 미쳤다. 그리고 이속도 저거 느려진 거예요. 저 빨간 놈 원래 더 빨라요. 와. 아 일단은 나 이게 저기 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넣으면 돼요. 컨텐츠 경매 좀 넣을게요. 예. 아 이게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무서워? 어 무서워. 갑자기 그니까 팍 나타나는 것도 아니, 모르겠어. 그냥 내 그 무서운 것들을 다 이렇게 저 구현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너무 좀 무섭다 이거. 어 나락을 친다고? 그럼 내가 너 강퇴할 거야. 나락이 어딨어요? 왜 비비미가 왜 화장실 다녀왔더만. 이게 뭐노 어지러운 노. 아니 비비마 이거 아니 저 다른 새끼 야 저기 저 자극시킨 애들 다 쳐내. 어 아 안되겠다 너네 강태야. 야 쳐내 저 물타기 하는 애들 다 쳐내. 어 형이 어떤 상황인지 잘 설명해주세요 비비님한테. 모르시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오줌을 지렸어요 윤태훈 씨가. 그래서 껐습니다. 다시 보기 지금 저장해 줄게 비빔아. 아이 너무 무섭다 게임이. 아 막 짜증나게 무섭다. 너무한 거 아니노 저 새끼 강퇴. 하는 맛을. 아니 나 도저히 뭐 이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이게.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쉬운 거야. 아니 그냥 그 이해만 하면 쉬워요. 이 그 이해가 너무 어렵다. 와 환장하게 어렵네. 어 나르는 사슴이 블랙 시켜. 블랙이요. 어 저 새끼 아까부터 계속 이간질하더라. 어. 내가 했거든 게임을? 오야 오지마 씨발 새끼야! 하고 이제 올라가. 좀 어, 물 틀어진 거 아니야? 이거 묶어야 돼. 가야. 내려갔다. 불켜야 돼. 불. 무서운 게 커요. 어려운 게 커요. 어려워. 어렵고 내절화. 여기 이제 검색해요. 관통함 때문에. 어디 미쳤어? 여기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아니 내 모습이 어떻길래? 불 닫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비비마 냉정하게 현황을 하라면 이건 말 난 못 하겠어.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야 무섭지 몇 번 당하다 보면은 귀여울 걸요. 근데 저거 15분만 버티면 돼요. 15분. 형 3분 버텼어요. 15분을 무슨 수로 버텨? 아니 그냥 나 패닉이 온다니까. 무서우세요? 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걸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하겠지, 다음에. 오늘 8시. 니가 볼도 잘했잖아. 니가 볼은 있잖아. 걔는 계속 보니까 우!